안녕하세요. 그리팅 고 새로운 게스트를 또 모셨습니다. 네, 이 포도 배지만 보셔도 누군지 아실 것 같은, 그리고 워낙 유명하죠? 그 초록창에 검색하면 나오는. 오늘도 저희가 출연료는 무료입니다. 네, 무료로. 네, 맞습니다. 네, 안중민 소믈리에님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어로. 저는 한국말로 편하게 이제 SPC 그룹의 이제 외식 사업, 파리카사 외식 사업부에 소속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브랜드의 이제 캐주얼 다이닝의 소믈리에, 초벌 소믈리에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네요. 네, 평소에 이제 저랑 단둘이 있을 때는 몇 년도에 1등해서 몇 년도에 1등했다를 다 세상에 얘기했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그냥 2016년부터 이제 19년 전까지 1등 안 했고요. 네. 네, 그때까지 이제 1등을 했고, 2019년에 이제 송기범 소믈리에라도 이제 국가대표 소믈리에로서 이제 1등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배우려고 하는 그런 그냥 열심히 하는 소믈리에입니다. 김진평 티 소믈리에님과 안중민 소믈리에님을 모시는데, 진짜로 사실 어려워요. 모신다는 것 자체가. 안중민 소믈리에님 굉장히 바쁘세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진짜 바쁘시고 외국 출장을 가신 분인데, 어렵게 인맥으로 오늘도 성공을 했습니다. 네. 김진평 키 소믈리에님은 그 기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기사 있으신가요? 촬영 기사? 촬영 기사요? 네. 아, 저는 이제 서민 갖고가 아니라 지금 이제 서민 갖고고 저는 이제 서민 소믈리에 대해서. 네. 네, 그게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네. 그리팅에서 헤어 식단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라이트 식단이 있고 웰니스 식단, 저당 식단. 네.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안중민 소믈리에는 라이트 식단을 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저한테도 이제 이걸 딱 들었을 때 이제 저도 좋았던 게. 네. 요즘에는 집 밖에 못 나가고 다이어트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저 또한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되게 좋았어요. 라이트 식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탄단지라고 들어보셨어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아주 균형적으로 맞춘 설계를 해서 만든 식단이에요. 오늘 그걸 드시고. 네. 한번 좋은 와인을. 네. 페어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팅에 있는 음식들하고 건강하게 음주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이제 와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한 국가대표 특집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와인과 음주를 할 수 있을지 대한민국 최고의 소믈리에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을 준비해 주시죠. 오늘 안중민 소믈리에님 오신다고 해서 이 음식을 포장 상태로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음식을 접시에 담아드리려고 잠깐 드렸습니다. 영광입니다. 지금 다 이런 돌나물, 취나물, 향채 이런 게 들어가서 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열량이 열량은 여기 바로 나와 있습니다. 425칼로리. 아, 425칼로리.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소금고기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카몰리 돌나물 샐러드 세트 같은 경우에는 335칼로리. 그리고 오리불고기 향채 샐러드, 오리불고기가 들어갔는데도 495칼로리가 넘지 않네. 자, 요거를 소믈리에님한테 그냥 이 상태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예쁘게 플레이팅을 한번 해서 드리겠습니다. 샐러드 보고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신선합니다. 바로 우동 메이드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플레이팅을 해서 보니까 훨씬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이런 식단이 나온 것 같아서 보고 싶습니다. 소고기 같은 경우는 차가운 게 싫으시면 약간 전자레인지에 한 30초 정도 돌려서 드시면 좀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시식 시간. 참고로 이걸 먹는다고 해서 제가 어제 밥을 안 먹었어요. 야식을 안 먹고 밥을. 야식을 매일 드세요?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참지 못하는 식욕이 많아서. 살이 그렇게 많이 드신 거 같지 않은데? 많이 안 그죠? 이제 많이 안 쪘는데 이제 놀리니까. 신형이에요, 신형. 아, 그래,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근데 되게 산도가 좋으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 바로 생각나는 게 칠레. 칠레. 소비뇽 블랑인데. 왜냐면 이제 소비뇽 블랑이라는 포도 품종은 화이트 포도 품종의 어떤 양대 산맥 중에 하나예요.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인데. 어느 백화점을 가시고 어느 와인샵을 가셨고 소비뇽 블랑은 찾을 수 있어요. 쉽게 포도 품종. 근데 그 칠레는 가격도 좋고 미네랄도 많고 이런 샐러드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음식 자체가 되게 라이트하잖아요. 거기에 어울리는 테마는 뭐냐면은 이제 라이트한 와인을 고르는 게 첫 번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만 하진 않아요. 굉장히 아로마틱해요.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산미
이 소스가 가지고 있는 산미가 어떻게 보면 소비뇽 블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로마와 아니면 이제 그 산미가 이 나이트한 식단 이 음식과 가장 잘 매칭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뇽 블랑을 얼마짜리를 구매해 그렇게 먹으면 될까요? 근데 이제 좀 말이 돼요. 상품 말아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네, 유튜브예요. 아, 예. 나는 칠레가 좀 안 맞고 조금 더 산도가 높고 프레쉬한, 그러니까 프레쉬하면서도 약간 좀 더 미네랄틱한 그런 화이트 와인을 원한다면 뉴질랜드. 아,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이제 킹크로프트라는 킹크로프트 그런 와인이 아무래도 이런 식단, 이제 이런 가벼운 식단에 또 입맛을 또 돋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도 많이 먹을 수는 없지만 뭐. 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식사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산뜻하다 보니까 화이트 와인도 화이트 와인이지만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보면은 내추럴 와인이고 오렌지 와인이긴 하지만 여름에 가장 되게 맛있게 마시는 와인 중 하나가 이제 샴페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포 있는 와인과 했을 때 매칭을 시켰을 때 가벼운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중에 또 기포가 있는 소비뇽 블랑이 있어요. 기포가 있는 소비뇽 블랑과 아니면은 소비뇽 블랑 혹은 기포가 있는 샴페인이랄지 크레마 뭐 여러 가지 스파클링 와인이 매칭을 시키면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와인과 이렇게 한번 매칭을 시키면은 마리아주에 좀 더 이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국가대표 중의 국가대표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요. 와인만 준비했어. 와. 마리아주는 이제 결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음식과 어떻게 보면 와인의 궁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술이라는 거는 음식과 따로 먹잖아요. 그게 1차, 2차 해가지고 술로 마시면 안 돼. 이제 유럽에서, 외국에서는 와인이 음식이 한 부분이 됩니다. 마리아주 마치 소믈리에님과 저 사이인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과카몰리 불나무 샐러드. 자, 요 그라탕이랑 한푼은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아, 맛있겠다. 이 이름 뭐지? 과카몰리 불나무 샐러드. 자, 네. 푸짐하죠 이건? 더 푸짐하죠? 네, 이거는 더 아까보다 조금 더 푸짐해 보이고 드레싱이 약간 드레싱 뭐지? 유자 무지방 드레싱. 유자 무지방 드레싱. 이 유자 향이 엄청나요. 아마 이 유자 향에다가 이제 페어링을 하시지 않을까? 뻔한 페어링. 정확했습니다. 확실히 아까보다 저 이쪽이 더 선호하는 게 약간 스파이시하고 딱 우리 한국인 입맛에 맞는 그런 맛들이 좀 많이 느껴져요. 유자 소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오렌지 와인을 떠올렸어요. 오렌지 와인이라고 해서 오렌지가 들어간 와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화이트 포도 품종을 레드 와인으로 만들어서 레드 와인 방식으로 만들어서 요즘 오렌지 와인이 핫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본에서도 그렇고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핫한데 그 오렌지 와인 특징이 유자, 오렌지 향이 정말 많이 나요. 그래서 상콤하고 프레쉬함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되게 잘 어울리겠다 했는데 사실 제가 전에 추천드렸던 칠레 소비뇽 블랑도 되게 잘 매치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불고기 시나몬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라이트해가지고 뉴질랜드의 그런 소비뇽 블랑과 잘 매치됐다면 얘는 이제 칠레 쪽입니다. 그 칠레 소비뇽 블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스파이시한 향이 좀 있어요. 서양식의 매콤함은 약간 좀 다르거든요. 멕시칸 스타일의 그런 소스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거기서 사과 플레이버라든지 어떻게 보면 되게 상큼한 플레이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이름이 어렵네요. 그래도 과카몰리 과카몰리 블라무 샐러드랑 굉장히 잘 매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픽으로는 칠레 소비뇽 블랑. 그 와인에서 스파이시한 향이 나는 거예요? 맛에서 나는 거예요? 향이 나는 거예요? 향에서도 나고 맛에서도 실제로 납니다. 아, 그럼 음식이 약간 스파이시하고 매콤한 맛이 나면 똑같이 와인도 그렇게 가는 게 예, 훨씬 더 약간 그러면서 향이 좀 더 풍부해지고 이 가지고 있는 향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죠.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마리아주. 그러니까 서로 음식과 와인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거랑 정말 실제로 한번 제가 소비뇽블랑 칠레를 한번 테스팅을 해보고 싶고요. 네. 핫한 오렌지 와인이라고 한번 매칭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네.
네, 김지현 소믈리에는 아, 여전히 있습니다. 공개 구애를 해봐. 아직 켜져 있습니다. 아니,